중세 기독교 시대 590년에서 1517년까지 유럽은 많은 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독교의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야만족이 서방의 로마 제국을 파괴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 부르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였다. 교회는 법에 의한 통치, 지식과 학문의 추구, 문화 창달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 기반이 되었던 개념은 기독교권, 즉 제국과 교회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을 전체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한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르만의 치하에서 8세기에 시작되었으나 곧 교황의 영향력이 점증하여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1098년에서 1216년 때에는 유럽인이 교황을 세계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황이 부정부패에 젖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전투적 개혁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기독교 시대 The Christian Middle Ages 590년에서 1517년 약 한 1000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개의 챕터인데요. 하나님의 집정관 대 그레고리우스, 통일과 연합의 추구 샤를마뉴와 기독교권,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다. 예,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군 논쟁 나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술이다. 얼마나 그 신학이 고귀했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또 프란체스코, 예, 성 프란시스, 청빈이라는 귀부인에게 바친 송가, 사도적 생활 태도의 복구, 그 다음에 교황제의 타락, 잠자는 인간과 필요의 법칙,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위클리파 후스를 역사 과정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는 총 7챕터로 공부하게 되고요. 중세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집정관 대 그레고리우스 가스 콘술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는 것에서는 4개의 다시 제목으로 역사 속에서 그레고리우스의 위치, 그레고리우스 플레이스 인 히스토리, 파괴된 세상의 재건, picking up the pieces of a shattered world, 그 다음에 선교 지도자, 미셔너리 스테이츠맨, 그리고 정통신앙의 수호자, Defender of Orthodoxy. 여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세상의 신앙과 섞이는가라는 공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590년 초인데고요. 초인데요. 이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으로 등장할 때가 이때는 로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수가 나고 또 야만족에 계속 털리고 특별히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데 흑사병은 처음에는 목 부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갑자기 온몸에 헌대가 나타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거리마다 시체를 담은 수레가 줄을 이었고 많은 이가 그런 상황을 보고 정신을 잃어 미쳐가고 있었고 마치 로마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았고 또 마침 교황 펠라기우스 2세마저도 이 흑사병으로 몸부림치며 사망할 때가 이때가 590년쯤이었다. 6개월 동안 후임자 선출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수도사를 선임했을 때 제가 지금 좀 불분명한데요.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 교황이 되기 이전의 이름과 교황이 되고 난 이름의 이름을 안 바꾼 것 같아요. 보통은 교황이 되면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렇게 교황의 이름을 감독에서 교황으로 넘어갈 때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레고리우스라는 수도사를 선임했을 때 그는 자기가 교황으로 뽑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로마를 떠나 도망가 있다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게 통지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완벽하게 서로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게, 거기가 아무래도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한 뒤에 동로마 제국이 때때로 서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고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황제가 있으니까 그곳에 통제하고 590년 9월 3일에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감독에 임명되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로마 레오가 450년경에 레오가 확실한 교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레고리우스도 우리가 교황으로 그렇게 불러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레고리우스는 450년에 태어나고요. 540년에 태어나고요. 590년에 교황이 돼서 교황으로서 사는 횟수는 15년이 채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교황이 될 때쯤에 인물평을 해본다면 기품이 전혀 없고 나이는 벌써 이미 50세가 됐고 머리는 없고 몸은 약하고 고위직에 대한 명예욕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다. 아, 이게 정말 그럴까? 수도사니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임직식 때 너무나 공포에 젖어서 무엇이라 말할 기력조차 없었고 특별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래서 공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진무를 시작합니다. 3일 동안 7차례 거리를 행진하고 공중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력도 없는 듯 했습니다. 흑사병은 그 후에도 한등한 기승을 부렸고 그러나 결국 멈췄습니다. 흑사병이 멈추자 그레고리우스의 회개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전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장 미카엘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시신을 모신 건물 위에 이건 뭐 납골당이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건물입니다. 건물 위에 칼집에 꽂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천사장 미카엘이 자 이게 어디서 본 이야기 같죠? 보통 우리가 역대기에 다윗이 그 성전을 질 그 땅 이야기 하는데 나왔던 얘기죠? 이거 혹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아서 딱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안 나오면 이제 시간만 가는 거죠. 천사가 나오고 뭐 이런 뭐 천사라기보다는 어디죠? 열왕기 사무엘 하러 가야죠. 사무엘아 인구조사 예. 사무엘하 24장 자 사무엘하 24장 자 15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스터 부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칼을 뺐다가 칼을 넣었다 뭐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가요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 천사장 미카엘이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납골당 위에서 칼집에 꽂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전설이 되어서 그 이후로 로마에 있는 이 성 안젤로 위에다가 그 천사의 조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한국말로는 성 안젤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산탄젤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티베르 강변에 세워진 이 기념관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로마에 가서 이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이렇게 요거 혹시 여기 가서 보신 분? 로마에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여기 학생분들 중에 다음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 위에, 이 그 위에 있는 게 이게 천사예요. 이 건물. 위에, 꼭대기에. 자, 로마는 대륙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이라 부르는 존재가 마치 불사조처럼 제국의 폐허 속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독교야말로 혼란 가운데 생명과 질서를 불러일으켜준 존재였습니다. 우리 교과에서 기독교야말로 장본인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럼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기독교가 장본인입니까? 그럴 때는 좀 말을 잘 찾아야 되겠죠. 과연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과연 기독교 유럽이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놨나? 특별히 그 중에 그레고리우스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레고리우스의 위치, 그레고리우스 place in history. 자, 교회는 그동안 야만족 선교를 해서 영적 군대로서의 교회가 켈트족과 베네딕트 수도사를 조직해서 동원해서 야만족 선교를 했다는 것을 전 시간에 공부했죠. 교회는 이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근원으로서의 교황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교황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게 유럽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 특별히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응용하고 그레고리우스는 이 중세의 기틀을 놓는 교황 제도를 어떤 틀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다. 자, 그레고리우스는 목회 사역, 패스토럴 케어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외부 임무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자신의 영적 내부적 신앙 때문에 그가 담당한 외부적 임무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잘하라는 거죠. 엄마 기도해야 돼, 밥 못 해줘. 이래도 안 되고, 아, 나 애기 밥 해주느라 기도 못 해요. 이래도 안 되고, 둘 다 하라는 거죠. 아,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 역할 못 하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목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 아, 남편으로서의, 헷갈린다. 어쨌든 목사와 남편,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와 성도,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학생과 아내, 두 역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산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도시에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는 곧 목회자에게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가장 낮고 천한 자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실리는 이것이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얘기를 하는 자서전적인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604년에 돌아가셨는데 교황이 되고 나서 15년, 그전 15년을 합해서 15년에 걸친 산상에서의 기도와 도시에서의 기적적인 생활을 한 후에 이 사람의 생애를 평가해서 사람들이 그의 묘비를 만들어줄 때 그의 묘비에 하나님의 집정관 콘솔 오브 갓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동시에 교회만을 다스린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마친 콘술 정치가처럼 집정관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성인의 반열에 들면서 그냥 그레고리우스가 아니라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후로 서방교회 4대 박사, Latin Fathers of the Church라는 그런 말들이 생겼을 때 그 마지막 박사가 바로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자,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또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 벌게트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이 네 명을 서방교회 4대 박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레고리우스는 그렇지만 지성의 능력은 이 앞에 세 사람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능력을 갖추고 따스한 인간애를 겸비했다. 자, 여러분, 행정 능력을 하다 보면 이게 인간애가 없어지게 돼요. 인간애가 있다 보면 행정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행정 능력이 꽝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행정에 관한 거. 그럼 사람이 착하냐?
착하다는 말은 듣지만 내가 착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착함, 선함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덕목임에 틀림없다면 교회가 그를 위대하다고 한 것은 옳다. 그만큼 착한 분이었다. 초기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다. 자, 540년경에 원로원 가문에서 태어나서 관직을 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이때가 역사의 격동기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살 때는 554년이었는데 나르세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자리 잡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밑에서 임명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총독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후에 바로 비시고트족이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됐고 그 후에 다시 롬바르도족이 쳐들어와서 교회당을 방화하고 감독을 살해하고 수도원을 약탈하고 농지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젊은 시절에 다 체험하게 된 거죠. 로마는 더 이상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고 있던 그런 장려한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황제의 도시가 이제는 교황의 도시로 그 행정력이 마비되니까 교황이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갑니다. 이 전환기에 운명적인 인물이 그레고리우스다. 제가 이 쩍자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쩍자를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피할 수가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전환기에 운명 인물이 이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레고리우스는 33살 때 573년에 교황이 되기 17년에 황제 유스티누스에 의해서 로마 시정에 임명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거죠. 로마시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었고 식량을 공급하고 빈자를 구제하고 공공건물 건축하고 보수하고 삼림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교황도 죽고 나르세스가 동시에 사망해서 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가중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렇지만 결코 세속 권력을 즐겨나 탐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고적한 수도원의 독방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년 후에는 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자 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부친이 죽고 나자 상속된 재산으로 얼마나 재산을 많았는지 수도원을 7개나 건축했고 또 그래도 남은 재산으로 빈자를 구제하고 이제 아버지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것은 성 안드레에게 바치는 수도원으로 다시 팔아서가 아니라 집 자체를 아버지 집 자체를 수도원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자줏빛 제복을 입는 대신에 수도사의 의복을 입었고 또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고 또 채소와 과일만 먹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줏빛이라는 걸 황제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황들이 이런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수도사의 의복을 입고 철저히 금욕생활을 하고 음식은 채소와 과일만 먹고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를 하고 셔츠는 머리털로 짠 걸 입고 또 자신의 생활규칙을 베네딕트파 수도에 맞춰서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 몸이 건강한 편이 못되었던 그는 거듭된 금식으로 소화불량이 걸렸고 심장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절을 교황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수도사와 같이 살았던 시절을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때도 법으로 같은 걸로 정해서 아직 안 됐을 때예요. 법으로 정할 때는 훨씬 더 뒤에요. 이때는 결혼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그거 공부할 때 돼요. 자, 579년에 그러니까 교황이 되기 11년에 교황 펠라기우스 2세가 로마 교회 일곱 부제의 하나로 임명합니다. 이게 그때는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에게 부제를 해주고 부제를 잘하면 사제가 되고 사제를 잘하면 감독이 되고 감독이 더 잘하면 대감독이 되고 대감독이 잘하면 총대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이 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랬을 때 로마교회 일곱 부제, 로마교회는 전통적으로 부제를 일곱 명만 세우는 거죠. 일곱 부제의 하나로 임명함과 동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궁 대사로 보내게 됩니다. 정치 경험이 이미 있었고 행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훌륭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귀환해서 성 안드레 수도원 원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 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세상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조건을 받고 허락하에 수도원 원장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도원 원장으로서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만약 로마를 휩쓴 흑사병이 교황 펠라기우스 2세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하여 저 세상을 악마하는 생활 속에서 이 생을 떠날 수 있었으리라. 자, 역사에서 이런 가정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선임되자마자 롬바르드족이 로마시를 포위했고, 그 로마시 포위됐다는 그것에 의해서, 에스겔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지쳤으므로 계속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창한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프는 통곡하고 있고, 나의 음성은 우는 자와 합류하고자 합니다. 이때만 해도 강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하려면 강해 설교, 여러분 그, 기회만 있으면 강해 설교를 하세요. 자녀를 붙잡아 놓고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면 자꾸 잘못돼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살 길입니다. 유럽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그를 포함한 식자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돼서 설교해서 과연 이 시대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란 환난과 통곡뿐이다. 이 환난 있잖아요. 환난. 이 환난을 환란이라고 번역하면 그게 그거는 잘못 발음하는 거래요. 환난 이렇게 발음하래요. 환란 이렇게 되면 뭐냐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잖아요. IMF 같은 거. 그런 거를 환란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네. 자, 도시는 파괴되었고 성은 무너졌고 토지는 황폐했고 집에는 사람이 없다. 촌락은 비었고 도시는 주민이 별로 없다. 이들마저 날마다 수가 준다. 이러한 징계 아래서는 회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채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리저리 헤매다 맞아 죽고 부상을 당한다. 형제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낙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는 기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폐해 속에서 생존했고 이는 서방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문명의 흔적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교황 임명을 징벌로 간주하면서도 즉각 이러한 혼란 속에 질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짱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 흠, 좀 멋있는 것 같은데, 흠, 좀, 그런 말 있는데, 제가 그런 말 잘 몰라요. 혹시 알면 알려주세요. 자, 시칠리아의 남은 재산을 돌보던 관리인에게 편지를 해서, 너는 내게 형편없는 말 한 마리와 나귀 다섯 마리를 보냈다. 말은 도저히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나귀 자체는 타지도 않는데, 왜 이런 말을 왜 써놨을까요? 이만큼 이분은, 착하고 또 빈궁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또 수하의 여러 감독에 많은 편지를 써서 당신은 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에 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구려 라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아까는 페스토럴 케어인데 여기서는 페스토럴 룰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 사역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그가 맡은 직책상 가장 고상한 말을 해야 될 책임. 가장 고상한 말이 뭡니까? 설교죠. 설교를 포함한 가장 고상한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은 또한 그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고상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이 말과 모습이 둘이가 딱딱 맞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행일치죠.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 그럼 목사가 뭡니까? 설교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면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거죠. 네.
자, 중세시대 교황직이 특권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시대에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황들도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너무 바빴고,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해 이런 말도 안 하고, 너무 그건 하찮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건 안 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힘들거나 혹은 너무 하찮기에 그가 다루기 싫어하는 인물은 없었다. 더욱이 몸이 약했기에 많은 시간을 병상에 누워 보내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작업량은 놀라웠습니다. 601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는 오랫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통풍 때문에 특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몸이 마치 불덩이로 쌓인 듯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나는 죽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통풍이 뭡니까? 가웃이라는 것은 몸에 요산이 쌓여서 이 엄지 발가락 그 위에 같은 데가 툭 튀어나오면서 고통을 겪는 병인데, 이게 한국말로 통풍인 이유가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아플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그래요. 이거 거의 제네릭인데 이거 겪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편지에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나 막상 죽음은 와주지 않는다. 이게 좀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좀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고백이죠. 자, 로마 교회는 이 파괴된 세상의 재건에 앞장서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는 로마의 교회나 또 이탈리아 남부나 시칠리아 섬 등을 그 로마 교회 자체의 많은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죽으면서 땅을 주니까 로마 교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 베드로의 유산, Patrimony of Saint Pete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 한 1800평방마일이었고, 평방미터가 아니라 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당대 유럽 최대의 지주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롬바르드족이 중부 이탈리아를 침입했을 때 제국의 행정기부가 마비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이를 대신해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또 토지세를 걷고,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해주고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사회가 굴러가게끔 한 그 모든 책임에 어떤 정점에는 그레고리우스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가 구제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이 구제가 결국은 사회가 못할 때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굶어 죽을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죠. 교회 돈을 갖고라도, 목사 개인 돈으로라도 구제를 해야죠. 예. 자, 또 롬바르드족이 로마에 접근해오자 그레고리우스는 중부 이탈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책임자를 임명하고, 또 직접 두 명의 롬바르드 족장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595년 이후에 롬바르드족은 그래서 교황을 동로마 제국 황제의 대리인이 거기 와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정치에 개입하는데요. 수백 년 동안 교황들은 교황의 직책에 이 이탈리아나 유럽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중요한 직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교황은 단순한 교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정관으로서 이탈리아 정치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레고리우스는 계속해서 적극적 지도자 역할로 교황의 권위를 크게 고양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요한 4세와 꽝 부딪힙니다. 요한 4세는 우주적 감독, 유니버설 비숍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황제 레오와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총대주교에게 하사한 거고, 588년 이후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요한과 그 계승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그레고리우스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동방의 라이벌의 이 모습을 참고 보지 못합니다.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그 칭호를 취소하도록 시도합니다. 이러한 칭호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우둔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신성모독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런 칭호를 사용하는 자는 루시퍼에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영어 스펠링이요. R과 L이 헷갈리고 P와 F가 헷갈리고 막 B와 V가 헷갈리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하는 분도 이 P와
F가 헷갈리는 거라서 루시 퍼라고 쓰는 거예요. 한국말은 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쳐놨습니다. 루시 퍼예요. 루시 퍼. 근데 한국 사람은 루시 퍼 이렇게 하니까. 자, 그레고리우스는 총대주교 요한 4세와 교제를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이처럼 건방진 행위를 처벌하라고. 동로마 제국 황제가 준 건데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레고리우스 본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 아, 좀 멋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종님?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계급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아, 빨리 읽으라. 더 틀리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호가 앞으로 교황의 공식 명칭이 하나가 됐는데, 다른 교황의 여러 가지 참 뭐 그리스도의 대리자, The Vicar of Christ, 이게 가장 크고, 또 Pontifex Maximus, 또 대사제, 이런 명칭과 비교해 보면 아이러니, 즉 이율배반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고레고리우스는 어떤 이가 그를, 그러면 당신은 우주적 교황이라고 쓰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주적 비숍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우주적 유니버설 포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를 지칭해서나 혹은 어느 누구를 가리켜서나 그처럼 교만하고 어처구니 없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밝힌 바 있다. 인간의 자고심을 높이고 겸손의 상처를 주는 그따위 칭호를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번역 참 멋있게 잘하셨죠? 자, 그레고리우스는 이처럼 휘황한 칭호를 거부했던 그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기회와 능력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통솔하고자 애썼던 것은 역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까지 다 통솔해보자고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후계자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경고를 바랬던 것보다 더욱 높고 엄청난 여러 칭호를 걸김없이 사용한 자가 속출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전체를 휘어잡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칭호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실제로는 교만 때문에 엄청 괴로웠다는 거예요. 교만.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 7대 그 죄도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7대 죄. 제가 제 강의를 한번 찾아볼까요? 7대 죄. 7대 죄가 뭘까요? 7대 죄. 자, 7대 죄. 그레고리우스가 정리한 7대 죄. 사망에 이르는 7대 죄악. The seven cardinal sins. 카디날이 이게 추기경, 또 앵무새. 신시네티인가요? 신시네티 카디널스. 거기도 앵무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카디날이라는 것이 형용사로 쓰이면 중대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The Seven Cardinal Sins. 그레고리 1세가 작성한 걸로 보통 알려지는데, 자, 첫 번째가 색정. 성적인 거죠. 두 번째는 러스트. 두 번째가 대식. Gluttony. 대식. 세 번째가 탐욕. greed,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태, sloth,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분노, wrath, 여섯 번째가 시기, envy, 일곱 번째가 교만,
자만, 프라이드. 이게 있잖아요. 뭐 대단한 죄라고 했지만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예요. 세븐, 더 세븐 카디널 신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교만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이야말로 그를 가장 괴롭혔던 약점이다, 부덕이라고 그렇게 셸리가 얘기합니다. 이를 너무나 자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면 안 돼라는 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교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랄리아라는 욥기 주석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모든 악의 근원이라 부르는 교만은 한 가지 동목만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모든 지체에 피해를 준다. 이는 마치 치명적 질병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같다. 모습과 같다. 사실 교만이라는 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난 교만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교만해. 그럼 안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난 그래도 겸손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 정도면 착하지 않아요. 그럼 착한 사람 아닌 거죠. 네. 이게 뭐예요? 자기부정인 겁니다. 자기부정. 네. 나 정도면 그래도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제가 IQ가 120인데, 저는, 제 IQ는 120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자기 부정. 나중에 우리가 루터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이라는 질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광기에 가까울 정도의 열정이 있었고, 기독교권 전체를 끊임없이 기독교권 전체에 끊임없이 발송되던 무수한 서신, 단 한순간도 휴식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결단은 스스로 그의 교만한 내심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직면하여 소멸시키고자 했던 필사의 욕망의 발로로 교만이 올라오니까 더 열심히 그것을 이겨내려고 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교만의 직면에서 교만을 소멸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봐서 이 교만과 싸우는 그 에너지가 이 사람의 일의 그 에너지의 그 근본 그 바탕에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투쟁의 모습은 수도 운동에 바쳐진 그의 헌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예. 수도 운동으로 했던 것도 결국은 교만을 이기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에게 너 교만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이 당신 참 교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교만해. 네, 나 그만해. 그래야지. 네. 미안해 나 교만해서 나 좀 도와줘야지. 나 그래 교만해 어쩔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선교 지도자,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특별히 그레고리우스는 수도원 운동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 자신이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사가 교황이 됐으니까 수도원 운동이 교황의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수도사로서 단순 소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수도사를 측근에 두고 수도사를 감독과 교황 사절에 임명하고 로마에서 회의에서 성 베네딕트 규칙을 공인하고 또 그렇게 그동안 이제 베네딕트 규칙이 있었지만 그거를 아예 그 로마 가톨릭 전체의 수도의 규칙으로 공인해줬다는 말이죠. 수도원의 자주권과 재산을 보장하고 그러한 그의 삶과 영향력 자체가 수도원 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교과서를 보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잉글랜드 얘기. 이게 뭐 이만큼 중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거거든요. 교황이 되기 전에 시장에 팔려온 세 명의 잉글랜드 소년 이야기를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였던 거예요. 영국에서 잡혀와서 로마에서 팔리는데 애들이 소년들이에요. 자. 자, 그레고리가 교황직에 오르기 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물론 그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하루는 로마의 시장에 팔려온 세 사람의 잉글랜드 출신 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예쁜 소년들이에요. 원 세상에 저처럼 밝은 안색의 소년들이 내부로는 암흑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 그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겉모습은 예쁜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신체적으로는 아름다우나 마음은 병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그레고리는 노예 주인에게 이 소년들이 어떤 종족인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앵글족입니다. 앵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엔젤과 비슷하니까, 앵글과 엔젤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으로 그렇구나. 이들은 천사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으니 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같은 후손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들은 그러면 앵글족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데이라. 이 데이라라는 말이 분노라는 라틴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데이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노예 주인이 말하자 그 데이라라는 곳은 영국의 노썸벌랜드의 옛날 지병이었는데 데이라에서 왔다고. 그래,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비로 부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왕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왕은 아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아일라의 영토에서 알렐루야 찬양을 불러줘야 한다고 그래 우리는 대답했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도 있고 알렐루야도 있잖아요. 왜 알렐루야인지 아세요? 이 라틴어에는 그 할렐루야 할 때 그 히읗 그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할렐루야가 그냥 알렐루야가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잘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는 자신이 수도사로 잉글랜드에 가고자 했지만 교황에 대해서 가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황직에 오르자 이제 여기에 허락하지 않은 교황은 아까 말했던 펠라기우스 2세겠죠. 예, 교황직에 오르자 베네딕트파 수도사 40명과 아우구스티누스를 잉글랜드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켄트 지방에 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기에 이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영국에 있고 그 영국 교회가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을 지나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그 기독교를 앵글로 아메리칸 기독교로 가는데 이렇게 결국은 앵글로 아메리칸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심어준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천년 전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도 더 된 거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게 1620년이니까 이만큼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큰 거예요. 보는 눈이 결국 영국 미국식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레고리우스가 아니냐,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 그레고리우스는 정통 신앙의 수호자로 불린 자기의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자기 스승으로 삼습니다. 지적 능력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뭐 암브로시우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스스로 삼았지만 지적 능력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신학 사상도 제공하지 못하고 신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못했지만 심각한 것은 당대의 일반적 신앙과 신학을 체계화해서 중세 가톨릭에 이것을 전달해준 이게 저는 그레고리우스의 원죄 같아요. 원죄. 로마 가톨릭을 최고로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레고리우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레고리우스 신학은 단지 종교의와 교부의 교훈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조잡하고 미신적이며 이교의 요소와 일반 민중의 관념을 포함합니다. 이게 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느냐고요. 감독과 신학자뿐만 아니라 수도사와 평신도의 신앙을 포용해서 이것을 기독교 안으로 집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의 안내 없이는 자꾸 그레고리라고 쓰니까 나 따닥따닥 쓰는 데는데 그레고리우스의 안내 없이는 중세 사상을 파악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인간론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이 모든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적이죠. 자유의지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건 좀 불확실합니다. 자유의지를 아담의 죄 때문에 약화시켰다. 인간이 일단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는 은혜와 협력하여 선행이라는 공로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선행이라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이 선행을 했어요. 자, 선행을 했으면 그게 여러분이 선행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내가 했잖아요. 자, 사이화우자 양충원절. 사이화우자 양충원절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것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최정인한테 그 맺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 최정인은 사랑의 사람이야. 그럼 내가 했어. 나 좀 사랑 좀 있지. 내가 뭐 화평도 좀 있지. 이겁니까? 인간의 겁니까, 그게? 가지에서 맺혔어요. 그렇지만 그게 가지가 맺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때 그게 그냥 성령님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내가 맺은 열매면 교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자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맺었다면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로마 가톨릭을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 없이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면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과 결혼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결혼식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때 그것을 성례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런 것이 다 성례전적 구원인데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이 그레고리우스에 오면은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세례가 강조돼요. 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다 용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세례 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고행이라는 성경에 전혀 없는 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행, 페난스가 뭐냐면 이 죄를 속하는 건데 페난스를 해야 어톤먼트 속죄가 되는데 자, 고행의 정의입니다. 기가 막힌 정의예요. 요겁니다. 고행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대신에 내가 나에게 주는 벌이에요. 혹시 우리 학우님들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 다녀본 분 있으세요? 대학원에 있던데. 예.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는 최소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동의는 안 하더라도. 예. 자, 고행의 정의입니다. 고행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한테 주는 벌을 고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자신 속에 죄에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어 죄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죗된 행동은 안 할 뿐만 아니라 벌까지도 주는 것을 고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고행에는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결과로 선행이 따라와야만 완전한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라는 것은 고행과 선행이 따라오지 않고는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희생이나 고난을 동반하는 행위고 자선과 금욕행위, 그치지 않는 기도 등을 포함합니다. 심각한 죄일수록 이를 속하기 위한 선행이 더 힘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장래 일을 피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과연 죄를 속하기 위해 충분한 선행을 했는지는 죽기 전에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중세부터 종교개혁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회개예요. 예, 고백성사, 회개.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로 회복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에 왜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회개는 내가 어제 했어요, 어제. 그럼 오늘 회개를 안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명령어죠. 회개하라. 근데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고 써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회개하라고 또 써있어요. 어제 했는데요.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계속 발을 씻어라. 주님 안에 들어온 목욕을 한 사람은,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박을 때 첫 번째 조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선생이시며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들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전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생애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를 여기서는 공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행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성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들이 먼저 하늘에 가서 성자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자, 저를 보세요. 성자들은 뭐냐면요. 성자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이 100이에요. 100이면 이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예? 근데 이 성자는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해서 이 점수가 1000이야. 그럼 얼마가 남아요? 900이 남죠. 그럼 이런 성자들의 이 선행을 다 모아놓은 그 성자의 업적의 보고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은행처럼. 예. 그것을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 업적의 보고에서 그 구좌에서 꺼내서 쓰는데 그걸 내가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꺼내 쓰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려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내라. 그래서 면제부라고 말하는 면벌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가 중보하게 되는데 특별히 또 성자의 그런 잉여성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자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성자의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관습은 그레고리우스 이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를 강조해서 기독교 경건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 우리가 이거 안 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고요. 왜 마리아에게 이 로마 가톨릭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왜 너희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니 물어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주님께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직접 하지 왜 마리아한테 그 부탁하는 말했더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말해주면 훨씬 더 잘 들어주시거든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라 엄격하신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천사와 천사장이 준엄한 판결이 목전에 이르렀다. 그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할 이들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 변호사를 미리미리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순교자, 즉 성자가 이미 우리의 변호사가 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이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한 변론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 실제로 내가 표현한다면 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간청해 주기를 간청하고 계신다. 자,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습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을 찾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찾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환자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 성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기를 간청하고 계신다고 그레고리우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자로 이들을 찾으라.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의지하라. 이런 것이 기독교 생기고 나서 500년 만에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자의 유물, 신자의 경건과 헌신을 위한 다른 보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성자의 유물인데 성자와 순교자의 유물을 모으고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부추긴 사람이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성자의 머리카락, 성자의 손톱, 발톱, 성자의 옷조각, 성자의 이빨, 성자의 유골 이런 거죠. 이러한 물건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고 당대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나중에는 뭐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니 뭐 빌라도의 계단이니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미신이잖아요. 미신. 더 나아가서 연옥이라는 게 생깁니다. 포거토리. 성자와 성유물이 신자의 이생에서의 의로움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할 때 이 연옥에 가서 죄가 사해지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이곳은 정화되고 고난을 받는 장소. Purification and Suffering. 이곳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들보다는 깨끗하지만 완전히 의롭지 못한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완전히 성결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고 아주 나쁜 놈은 바로 지옥에 가는데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소소한 죄가 남은 자들은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에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지 문제는. 예, 예 연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만찬 미사. 예, 이 성만찬이라고 했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 미사고요. 성만찬이 없는 미사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성만찬과 미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미사가 항상 가장 뛰어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로 구원받고 성만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영성을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성은 침례로 구원받고 성만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의 열쇠인 성만찬인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실제로 빵과 포도주에 있다는 화채설의 기본이 이미 드러나 있고 이를 성만찬을 취함으로써 영적 생명에 영향을 얻고 더욱 강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기적의 능력은 그것의
희생적 성격 속에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사제에 의해서 드려집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지만 성찬식의 희생은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받는다면 너 성찬 오늘부터 받지 마. 이것이 가장 큰 파문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리고 성찬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그러면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간 연옥에 체류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를 펴서 이제 그가 쓴 대화라는 글을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미사의 위력을 얼마나 신봉하였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약간 길기는 하지만 중세 경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레고리우스는 돈을 숨겨서 심한 처벌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한 수도사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자, 이 수도사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숨겼어요. 심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회개를 다 똑바로 못했고 고행을 딱 똑바로 못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저스투스입니다. 저스투스. 자, 30일 후 나는 죽은 저스투스에 대해 심각한 동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그레고리우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팠죠. 무언가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찾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으로 수도원장 프레티오수스를 불러서, 아마 이 그 저스투스가 속했던 수도원의 수도원장일 수도 있죠. 그를 불러서 슬픈 음성으로 그에게 얘기하였다. 저스투스는 이미 오랜 동안을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연옥에 가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purification plus suffering을 불 속에서 받는 겁니다.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언가 그를 해방시켜 주기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세요. 그가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도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시를 받고 물러갔습니다. 그 후 며칠이 흘러갔고 바쁜 일에 쫓겨서 그레고리우스는 이 일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룻밤에는 저스투스가 그의 형제 수도사 코피오수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꿈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코피오수스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참으로 불쌍한 지경이었네. 불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네. 오늘 아침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상에서 성찬을 하니까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연옥에서. 코스피오스는 곧 다른 수도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그날이 저스투스를 위해서 30일째 계속 미사를 봉헌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코스피오스는 그의 친구들이 저스투스를 위해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그를 만났고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 또한 친구들은 코스피우스가 환상 중에 저스투스를 보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게 환상에 만난 거래요. 그리하여 그 순간 서로 무슨 일이 났는가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코스피우스가의 환상이 30일 미사의 봉헌이 종료된 순간 발생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죽은 형제가 미사의 희생을 통해서 징벌로부터 벗어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 들어보세요. 연옥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루터가, 질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연옥에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연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직접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몰라서 계속 자기 그 고백 신부의 수도 원장의 스타우피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랬는데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금식했다 또 기도했다 고행을 했다 라고 딱 하면은 내가 금식했어 라는 생각이 딱 하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내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스타우피처에게 고백을 하면은 스타우피처가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생활이 안 된다. 좀 죄를 좀 이렇게 모아서 갖고 와라. 아니면 너의 어머니를 죽이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을 하고 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타우피처가. 네가 말하는 건 죄가 안 돼. 그걸 많이 모아와야 돼. 로마 가톨릭은 1년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이 성경의 교리는 분명하고 연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모든 죄를 죽기 직전에 다 깨끗하게 씻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이 연옥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예, 질문. 결국은 그레고리가 그러면 자기가 교만에 대해서 낮추려고 지 애를 쓰고 교만한 거에 대해서 경기가 날 정도로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게 정말 교만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이, 참 멋있는 말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로마 가톨릭을 이런 그 나쁜 것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호 안 합니다. 저는 나쁜 거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이기 때문에 변호하는 거지 이런 오류가 있는 것 자체도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권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더하기 교황 더하기 교회 회의의 결정 이런 걸 다 동등한 권한으로 둬요.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믿잖아요. 말씀이 교회를 사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다 아니라는 걸 결정한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성경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법을 통해 정해서 그 정한 것이 성경과 대등한 위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를 없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니까 요즘 와서 하죠. 이제 요즘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방정교회 같아서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런 거 하죠. 예,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좀 천천히 얘기 좀 합시다. 네. 아, 네. 천국에 간다고도 하는데 영혼의 개념으로 처음 뭐 바깥에 있다고 막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 관점으로 뭐 자기가 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뭐 봤다 이런 사람도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내 입안에 들어온 것을 최종적으로 뱉을 건지 삼킬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할 건지 노멘 할 건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999번 맞는 말 하다가 마지막에 틀린 말 하면 여러분이 틀린 말할 때 아, 질문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영적인 거고 진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질문, 예.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구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 아직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교수님은 클리어하게 이 캐톨릭은 이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제가 교수님을 이해하기로는 예.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연옥이라는 거 그거를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할수 있다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거기가 이단이라고밖에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내가 마실 것인가, 수화를 할 것인가, 뱉을 것인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거기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아주 오류가 많은 교회라고 볼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 전체로 말하면 뭐그 어두운 이야기가 많죠. 근데 제가 미안한 거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연옥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단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단에 대한 그 정의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다르게 거짓되게 믿는 것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그 한국의 그 이단 그 관계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놓은 거 보면요 웃겨요. 아주 세세한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런 식이야. 그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니까 이단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한국의 어떤 교회사가 교수,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교수가 루터교회 구원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로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 하시나 그거고요. 굳이 또 더 얘기를 하라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걸 제가 말해도 아 뭐 불과 몇 개의 문장으로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완전 무오류성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못된 게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잘못됐다는 것엔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파가 되는 거예요. 분파는 뭐냐면 같은 형제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말하면 형제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도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 예, 질문.
제가 지금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 책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초인적인 시간을 잘라가면서 이렇게 두 배의 속도로 이 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사 2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학부 과정에. 그러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반만, 이번 학기 동안 이 반만 하고 끝나면 돼요. 중세 좀 끝날 거 아니에요. 중세만 끝나면 책의 이만큼 뒤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읽고 그냥 소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과 강의 시간 외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제 강의를 꼭 좀 들어주세요. 교과서와 함께. 제가 반드시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OX 문장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번역서도, 그 번역 수정도 잘 보셔야 돼요. 번역 수정을 잘 보는 방식은, 그거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교과서에다가 옮겨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OX 문제를, 정오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줄 수도 있어요. 한 챕터에 한 10개씩. 그러면 다 끝날 때만 한 460문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세세한 문장을 내겠어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